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6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합병증이 의심돼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데 4명은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유치원 원아와 교직원, 가족 등 295명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면서 감염자는 계속 늘어 57명이 됐고 이 가운데 24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콩팥 기능 저하 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심 환자 15명 가운데 4명은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형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가 회복하지 못하는 만성 신질환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다른 대장균에 비해 독성이 매우 높아서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5% 정도는 콩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평생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많이 울고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인데 다 똑같은 심정이셨어요. 아이가 장염 증세와 함께 피가 섞인 변을 본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